하쿠는 제 고향 부산입니다. 와, 하쿠가 작년에 생일 파티 했던 곳으로 지금 왔어요.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호텔 뷔페, 뭐 칵테일 바 이런 데서는 하질 않습니다. 왜냐, 소주가 없으니까. 소고기를 제가 먹고 촬영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없나?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소고기가 비싸잖아요. 사실 수입보다는 확실히 암소, 한우 진짜 맛있잖아요. 근데 항상 비싸가지고 제가 다른 돼지고기, 흑돼지 뭐 이런 거 먹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지금 다음 주 딱 일주일 뒤에 제 생일이거든요. 두근두근 기대되는데 네, 생일 파티 지금 혼자 생일 파티 우리 구독자님들 같이 하려고 이렇게 네, 혼술하러 왔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그 막설회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막설회 소주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방문한 곳은 막설회가 아닌 막설회 한우 한 접시 네, 이렇게 가성비 좋게 나오는 곳이고 등심, 갈비살, 부채살 이렇게 다양한 부위를 해서 진짜 막서로 한 접시 한우가 나오거든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다. 그래서 오늘 방문해서 제가 맛있게 소주 한잔 먹고 또 제 생일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 같이 네, 이렇게 또 시간을 좀 보내겠습니다. 사장의 어머니께서 매일 수산물 시장에서 직접 재료를 공수해서 반찬을 이렇게 다 만들고 해서 제가 그때 반찬 김치가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게 생각이 계속 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혹시 부산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방아 된장찌개가 진짜 짱입니다. 그리고 한잔 먹고 방아 된장찌개까지 끝내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제가 오늘 방문한 곳은 대연동 모유소입니다. 벌써 맛있는 고기 냄새나. 기대돼. 안녕하세요. 안녕. 서인이 안녕. 서인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왔죠. 서인이 진짜 오랜만이죠, 그죠? 반갑습니다. 구독 안 하셨죠? 빨리 하셔야 돼요. 아 진짜 구독했어요? 자 확인 사자 들어갑니다. 자 핸드폰 보여주세요. 강제 구독 시키고 있어요. 강제 구독 요새. 오 진짜 구독. 어머 진짜 구독자님. 어머 예약서. 어머 예약서 안 되게. 어머. 야 생일이신갑다. 어머 나랑 생일 똑같은 거 아니야? 그때 생일 때 여기 앉았는데 이쪽에 감사합니다. 시원해 너무 좋다. 제가 그때 이 테이블 앉아가지고 생일 파티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자리에 왔어. 감회가 너무 새로워요. 진짜 우리 서열이 이 뭐 소리 있는 줄 알았지 어떻게 알았어? 이 소주 타 먹으면 애들 뭐 맞는다. 제가 우리 공주 그때 처음 만났는데 제 생일날 맞지 파티 우리 재밌게 했잖아 그지? 근데 이게 1년 만에 봤는데 이게 벌써 컸네 우리 공주. 아유 이모가 만든 거예요. 이모 만든 거예요. 안녕. 두 분 다 저 구독자님이세요? 아 술 좋아하시구나. 우리 왕자도 고마워요. 작년에도 왔을 때 진짜 구독자님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야 이거 모이소 오면 구독자님들이 그냥 진짜 다 모이네요 진짜 모이소. 우리 구독자님들도 모이소. 이게 사투리거든요 지금. 이게 부산 사투리로 야 다들 모이라 이게 모이소 모이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얼렁한가. 저기. 가을인데도 지금 날씨가 덥네요 지금. 날씨가 이상하네. 더워. 뭐예요? 부산 맥주. 부산에서 맥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지금. IPA 수제 맥주. 수제 맥주 다 수제. 우와, 이거 저 서비스 주시는 거예요? 아, 서비스. 야, 목 말라가지고. 네, 저희가 직접 다 연구하는 거라서. 자갈치를 먹게 되네요. 여기. 제가 나발 습관이 돼가지고. 아니, 예뻐서 그냥 이거 들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와, 튀긴다, 막. 오, 향 너무 좋다. 응. 그러니까 옷이, 잠깐만. 커플로. 네. 맥주 혹시 이거 하시는 분이에요? 네, 저희 다 같이 하고. 이거 만든다고요? 네. 그때 사장님 술 좋아하신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결국 일 더 지르셨네. 금정산, 오륙도, 낙동강, 지금 거의 부산을 상징하는 이름 다 들어왔네요. 하쿠 맥주 하나 출시를 해주시면은 우리 구독자님들 술 다 좋아하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막설 한 접시 먹으러 왔는데 혼자 먹고 엄마 포장해서 가려고 네. 큰 거 시켰다가 네. 해도 괜찮죠? 이거 다 어떻게 먹지? 기분 좋아. 생일을 드시는 거죠? 네. 진짜 생일이거든요. 진짜 다음 주, 다음 주. 그때 1년 만에 왔잖아요, 여기. 맞아요. 10월달. 큰 걸로 주시고. 냉동 육회 서비스. 네, 육회 서비스로 소주 한잔 먹고, 네, 달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전히 반찬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지금 반찬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 어머님이 이제 녹수산물 시장에서 매일 공수하는 진짜 식재료로 이렇게 너무 정성스럽더라고요. 전구지 김치. 전구지라죠, 부산 사람들은. 전구지. 그때 작년에 먹어보고 완전 반해가지고 이 대파김치가 진짜 시원하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맞다 이거 진짜 맛있어. 소고기. 맥주 먹고 바로 달려야겠다. 감사합니다. 막 썬 느낌이 아니라 되게 잘 썬 느낌이에요. 등심, 갈비살, 부채살. 이게 한우 막 썰어 한 접시입니다. 와 질벌게 가지고 옷 거의 제 옷 색깔 똑같아요 지금.
부채살. 와, 맛있겠다. 그리고 갈비살이에요. 감사합니다. 유쾌도 생일상을 너무 거하게 받는 느낌이야. 지금 제 옷 색깔이랑 똑같아가지고 지금 시뻘게 완전히 술 먹고 제 얼굴도 시뻘질 겁니다. 꼭 생일이라고 막 여러분 어울릴 필요 없잖아요. 그죠? 혼자 생일날 이렇게 내가 나한테 주어주는 정말 선물, 소고기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그죠? 혼자라도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계셔가지고.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주. 저번에 구독자님이 좋은 데 한번 먹어달래가지고 좋은 데 하나 주세요. 잔을 받았는데 깜짝 놀란 게 여기 빨간색이에요. 근데 뭐 묻은 줄 알고 내 옷에서 묻은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이게 참이슬 잔인데 지금 빨개요. 근데 이게 처음 본다. 감사합니다. 와. 뿅뿅뿅. 아, 찾지 않나 봐. 야, 고기 지금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육회 장난 아닌. 진짜 맛있어. 아, 육회가 지금 엄청 매콤하네. 술이 빨간색이 됐어요. 지금 보이세요 혹시? 참치 눈알주 있잖아요. 그 석류 섞은 거. 약간 그렇게. 술 취하면 그건 줄 알겠어. 짠. 아, 생일날 치킨입니다. 야, 끝내줍니다. 처음에 달달한데 그 땡초가 씹히면서 갈갈하면서 매콤함이 확 가. 축하해요. 어떡해요. 얼굴 봉투. 고마워. 소율아 너무 귀여워. 너무 고마워. 엄마 말해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자, 소금 비리고. 꽂았어. 자, 하나 둘 셋. 우, 와, 짝짝. 잠깐만. 누구시지? 어머, 사장님. 와, 롱타임 노시. 롱타임 노시. 얼굴 갖고 있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워하는 것 같은데 반갑게. 속이 나눠 먹을까요? 속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아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야, 부산에 고향 오니까 또 알아보신 분 아니어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요. 지금 혼자 먹으러 온 거 같아서 충격 받으신 것 같아요. 진짜 고기 구워 볼게요. 네. 아, 마블링 봐봐. 종류별로 하나씩 올려가지고 바로바로 하나씩 먹을게요. 아, 맛있겠다. 하도 툭불. 생신인데 제가 또 그냥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뭐예요? 선물이에요? 원래 또 하시잖아. 이거 오셔서 하시잖아. 아, 대선두병. 어떻게 되세요? 이거 모자랄 건데. 모자라면 제가 추가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생일 선물을 소주를 받았어요. 네, 저밖에 없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 뵈면 진짜 너무 반갑고. 저번에 어떤 구독자님이 제 가게에 소주 한 박스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사랑하게 티가 났나 봐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잘해요. 술 좋아가지고 금방금방 입어서 소금 잠깐 뿌려볼게요. 차. 아, 냄새 미칩니다. 완전. 와, 냄새 너무 약간 웰던데요? 이게 빨간색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좋다. 되게 뇌 전기됐어요. 녹아. 한우의 기름진 담백한 맛이 되게 기분 좋은 맛 있잖아요. 약간 육향도 나면서. 이거는 그냥 한우다. 소고기를 먹으라면은 그 소고기 육향이 안 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진하게 나는 담백한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금 녹았어요. 하여튼 맛있다. 지금 등심, 갈비살, 부채살 이렇게 있거든요. 쪼글쪼글 갈비살. 와, 적당한 기름짐에 깊은 맛이 올라와. 와, 맛있다. 오늘 과음할 것 같아요. 네, 땡초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땡초를 넣어주세요. 저 땡초를 넣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땡초 좋아하지. 맞아요. 한잔 먹을까요? 제가 한잔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 너무 행복해요, 진짜 생일날. 사장님들 같이 한잔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혼술하면 약간 외롭긴 하잖아요. 근데 오늘 외롭지 않습니다. 짠! 네, 오, 털기. 하수님이랑 먹으니까. 카메라 켜니까 서울만 나옵니다, 지금. 내볼 곳 없는데, 지금. 곱살이 끼가지고 술을 쫄고 있잖아, 지금. 원샷! 부산 여자분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은근히 남자보다는 여자한테 인기 많은 스타일. 맞죠? 되게 너무 긍정으로. 그닥 하시는데. 남자들 인기 없어요. 저? 나. 아니 제가 진짜 인기 없어요. 저 여자분들한테 인기 진짜 많거든요. 성격은 되게 쿨한데 머리만 길렀다고. 방아 매니아. 네. 근데 방아 된장찌개를 진짜 먹었는데 충격받았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정도분들은 방아를 좀 좋아하거든요. 방아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네.
아 진짜 맛있어요. 그 방아 향이 타올라 하여튼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된장찌개 나온 거예요? 우와 이게 5,000원이에요. 방아 된장찌개인데 보면 데레시 된장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지금 가을이라서 지금 바람이 지금 선선하게 들어오거든요. 너무 좋아요. 우리 또 구독자님들이 제 생일날 작년에 제가 라이브도 한번 했었거든요. 너무 축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이고 네 하이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거의 지금 3년 정도 지금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또 생일도 이렇게 같이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짠. 아 좋다. 미쳤다. 지금 섞어먹어가지고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 지금. 뜨거워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안 흔들면 붙어가지고. 와, 향이 끝장이. 아. 형님, 잘할게요. 네. 아까 그 회란다. 술 취해가지고. 그 막서로 회가 아니라 그 막서로 한우. 고기 양이 이렇게 많았어요? 고기랑 그리고 저희 점심 그 소머리 공사. 이거 네? 어머니 밑 안에 넣었어요. 어머니들이라고. 아, 진짜. 네.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쁘게 나왔지, 아~ 어머니한테. 우리 엄마 난리 나겠는데? 이거 뭐예요? 맥주 선물 세트. 술? 네, 술. 드시라고. 우리 엄마 맥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고마워요. 내년 생일 때 또 한 살 더 네. 먹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이 안녕. 시작. 심장! 형제, 우이!